안녕하세요. 성호육미당입니다. 제가 전업 때 서리태콩하고 흰콩하고 심은데 지금 왔습니다. 근데 올해는 콩이 원래 여기 천안지방 그 콩 심는 적기가 서리태콩 같은 경우 한 6월 양력으로 6월 한 20일경에서 거의 말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콩을 심었는데도 지금 보시면 생각같이 콩 모종이 이제 모종을 심은 건데 지금 콩 크는 상태가 그렇게 엄청 크지를 않습니다. 물론 요즘 장마철이고 너무 흐린 날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생각보다 지금 이제 콩이 크지를 못했고요. 그리고 또 올해는 특이한 게 콩이 좀 꽃을 좀 빨리 피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아직 콩 꽃 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보면은 저 백태 흰콩도 좀 꽃이 피는 게 있고 여기 서리태콩도 지금 보니까 푸르스름하게 콩이 좀 여기도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. 지금 이거 봐. 원래 콩 이만큼 커서 이제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별로 이제 잘 되지를 않았는데 물론 요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콩이 이제 크기는 잘 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큰 편이 아니라 이제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콩물을 심고서 순을 한 번을 주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또 조금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한 번쯤 더 주어서 콩 이제 서리태 콩이나 흰콩을 두 번 정도 순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한 번 정도 순을 줬습니다. 지금도 이제 한 번 잘랐는데 또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하나씩 자르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콩은 이제 노린재벌레가 굉장히 이제 방제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 벌레가 이파리를 또로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여기도 이제 벌레가 먹었길래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를 따봤더니 벌레가 지금 요 이파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도망갈 때 여기다 지금 싸놨습니다. 요 벌레가 콩을 이파리를 말아 놓는 거예요. 지금 여기에 요거는 이제 뭐 애니충이나 에이팜 같은 약을 한번 주면은 이제 잘 죽을 테지만 이렇게 벌레가 이제 파먹으면서 또로로 말아가지고서 이제 이파리를 이제 긁어먹고 지저분하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는 이제 이 콩을 심으면서 원래는 그 비닐을 깔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냥 비닐을 깔으려다가 이제 날씨가 너무 가물어가지고 가물은 데다 비닐을 깔아놓으면 콩이 안 클 것 같아서 그냥 두둑을 만들고 심어놓고서 나중에 그냥 비 맞으면 요 고랑에다 부직포나 깐다 그러다가 그냥 부직포도 못 깔고 지금 한 두 번 정도 꽹 이렇게 긁어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긁어도 또 풀이 또 나고 그랬는데 한 번 정도 더 긁어줘서 콩 이만큼 자라서 요 땅이 이제 그늘이 들어야 풀이 덜 나는데 지금 비만 계속 오고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심었더니 지금 이제 고랑에 풀이 이제 많이 나서 두 번 꽹이를 긁어줬는데도 또 지금 풀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콩은 제가 이제 해마다 많이는 안 심어도 먹을 걸 조금씩 이제 심어보는데 이 서리태콩이 이제 콩 중에서는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태 흰콩은 이제 뭐 이제 된장할 때 이제 메주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청국장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두부를 해 먹을 때 이제 흰 백태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아쉬운 거는 콩이 좀 이만큼 컸어야 되는데 아직 덜 커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콩이 이제 꽃이 펴서 이제 콩 꽃다리가 달리게 되면 이제 노린재벌레가 이제 많기 때문에 노린재 방제를 이제 꽃 피는 시기에 한번 꽃이 져서 이제 꽉지가 이만큼 만들어졌을 때 또 한두 번 이렇게 줘야 콩이 쭉쭉이가 안 되고 잘 여물지 그냥 콩은 심어만 놓고 아무리 잘 돼도 노린재벌레 약을 안 주게 되면 콩은 거의 90% 이상이 다 쭉쟁이가 돼가지고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콩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린재 방제를 꼭 두세 번 정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콩이 잘 여물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콩은 이제 저희는 여기가 이제 거름기가 이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콩도 너무 땅이 지르니까 저쪽에 지금 좀 지른지는 여기보다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이제 콩이 좀 덜 자라고 요쪽에는 그래도 이제 여기는 흰 콩인데 이제 좀 땅이 덜 지러서 그런가 거의 똑그르게 이제 콩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콩은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이 작년에도 이제 마늘 심었던 곳에다가 이제 서리태 콩을 심었더니 그 마늘에는 아무래도 이제 추비도 주게 되고 밑에 퇴비를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이 콩이 작년에는 너무 돼가지고 막 콩 이 정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지주를 안 세워줬더니 그 비바람 칠 때 이 콩이 다 넘어가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
다시 또 새순이 틀어서 올라오니까 이 땅 단 부분은 다 썩게 되고, 그리고 또 쓰러지면은 이 콩이 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파리가 다 누여져 가지고 해질 못해 가지고 염분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,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지금 현재는 콩이 안 돼서 적인데, 그래도 나무떼기를 좀 뭐 새 파이프나 아니면 그 파는 그 가는 새 저 파이프로 양은 파이프라도 사다가 여기다 좀 꽂아서 한번 이렇게 줄을 한두 번씩 쳐줘야지, 또 이제 갑자기 콩이 또 이제 많이 커가지고 쓰러지게 되면 그냥 또 수확량이 또 많이 떨어지고,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지주를 안 세웠는데 조만간 이제 빨리 이제 지주를 세워서 끈을 한 두 번 정도 떠주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콩이 이제 지금 잘 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콩도 지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작년에 제가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올해 무조건 저도 이제 그 지주를 세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꽂을 때 마냥 튼튼하게 해도 좋지만 그렇게 이제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경우는 그 저 철물점이나 농자재 편한 데 가셔가지고 그 뭐 500원짜리도 있고 800원짜리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한 2m에 하나씩이라도 꽂고서 끈을 떠줘야 비바람 칠 때 안 넘어가야 이제 그 콩 수확량이 많겠습니다. 그래서 콩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콩은 이 땅에다 이제 거름기가 좀 적어도 잘 크게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콩은 이 뿌리에서 그 콩 마냥 달린 것이 이제 질소를 만들기 때문에 콩은 좀 거름기가 적어도 수분만 유지만 잘 되면 콩은 잘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저희도 이제 거름이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때는, 아니 예를 들어서 메마른 땅 같은데 거름기 하나도 없는데 콩을 심게 되면 또 너무 콩이 이만큼 크지를 못하고 너무 이만큼 뭐 한 뼘이나 두 뼘만 되게 되면 또 콩 꼬다리가 많이 안 열리니까, 콩이 좀 너무 목고 노란 경우는 비 온다 그럴 때 비료도 조금 쩐져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늘 캔디고 여기도 양파 캔디라 거름은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거름기가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잘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제가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콩을 보게 되면은 순을 한번 줘가지고 옆에 이제 가지가 이만큼씩 지금 자라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만 더 커서 옆에 이만큼씩만 올라오면 한 번만 좀 쭉쭉 뻗어 올라오는 거나 한 번씩만 잘라주면 좀 내비 들려갑니다. 생각보다 좀 콩이 지금 7월 거의 말경이면은 좀 더 컸어야 됐는데 조금 못 커가지고 이제 좀 그게 좀 아쉽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날씨가 이제 햇빛이 이제 나고 광합성 작용을 잘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제 콩 크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그러면 아마 나중에 다음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는 이 고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콩이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콩은 거름기가 많은 땅에 심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은 꼭 두 번 정도를 줘야 되고, 물론 콩이 잘 됐을 때는 예측으로 자르지만 콩이 안 됐을 경우는 예측으로 자르게 되면 또 크는 속도가 늦고 이 잎이 다 잘라져 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콩을 좀 잘 되고 일찍 심었을 경우는 예측으로 좀 잘라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콩이 안 큰 상태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걸 지금 이제 잘라주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콩이 잘 된 사람이면 몰라도 콩이 안 된 경우는 일부러 예측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다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똑똑 자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콩은 꼭 지주를 세우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약을 꼭 두세 번 노린재 방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콩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숨쉴 때가 안 됐어. 좀 더 해야 돼.